안녕하세요. 안녕 곰씨입니다. 스테픈 25주차 주간 후기 시작합니다. 1. GMT 채굴 언제 하면 좋을까? GMT 채굴이 동시간대 채굴 인원에 따라 지급된다는 소식에 과연 어떤 시간대가 유리할 것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리 알아보는 것은 딱히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카페에 썸머님이 자세히 알아보신 글을 올려주셔서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저 역시 접근 방법은 기본적으로 트래픽 조회였습니다. 스테픈닷컴과 m.스테픈닷컴 트래픽을 둘다 검색해보니 약간 다르지만 상위 순위는 비슷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추측하기에 활성 유저라면 m.스테픈닷컴에 더 자주 접속할 것 같고 아무래도 안드로이드 유저보다는 iOS 유저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운영체제 점유율은 2021년 기준 전 세계 안드로이드 71%, iOS 27%, 한국은 안드로이드 74%, iOS 25%, 미국은 안드로이드 39%, iOS 60%, 유럽은 안드로이드 68%, iOS 30%. 그러니까 이 랭킹에서 낮은 곳은 안드로이드 비율이 높아서 그렇다고 짐작이 됩니다. 때문에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계산해 보려고 했지만 시간 낭비 같아서 결국 그냥 m.스테픈닷컴 트래픽 상위 10개 국가와 한국의 시간을 비교해 봤습니다. 한국, 러시아, 미국, 일본, 프랑스, 우크라이나, 베트남, 독일, 대만, 영국, 튀르키예, 여기에 조지아도 추가할게요. 조지아에서 정말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시각 기준 에너지가 채워지는 시간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후 4시, 스테픈을 가장 많이 검색하는 러시아는 오전 10시, 그 다음 미국은 새벽 3시, 일본은 우리랑 같고, 미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과 시간대여서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이 시간대에 하는데 좋네요. 다음으로 밤 10시, 일본과 베트남, 대만은 일과 후 운동하기 괜찮은 시간대이고, 조지아도 일찍 퇴근하면 겹치겠네요. 새벽 4시도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새벽 운동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 6시, 7시에 하는 분들도 확인해 보세요. 러시아는 밤 운동 시간대, 미국은 일과 시간, 프랑스, 우크라이나, 독일, 영국, 튀르키예 등 유럽 국가는 밤 운동 시간대네요. 조지아도 늦은 밤 운동을 한다면 겹치겠어요. 끝으로 오전 10시입니다. 러시아는 새벽 운동 시간대, 미국은 밤 운동 시간대. 위험해서 안 하겠죠? 대부분의 유럽은 완전 새벽 시간대네요. 베트남과 대만은 일과 시작. 이렇게 대충 확인해 봤는데, 그나마 괜찮은 시간대는 오전 10시와 오후 4시로 보이는데, 대부분 일과 중이실 거라 이 시간대 운동은 어려우실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보는데 시간은 들었지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헛수고한 것 같지만 어떤 나라들이 스테픈을 많이 하는지, 내가 운동하는 시간대에 다른 나라의 시간은 어떤지 궁금했던 분들은 정확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되셨을 듯 합니다. 결론, 워낙 시간대가 다양해서 일상을 망가뜨리면서까지 특정 시간대를 찾는 것은 의미가 없을 듯하다. 내가 운동하는 오후 시간대는 괜찮아 보여서 살짝 안심이 된다. 입니다. 2. 머리 위를 가리더라도 스테픈 운동할 때 다들 빌딩 옆을 걷는 것도 피하려고 하고 그늘막이나 어닝 천막 같은 것이 있으면 가급적 그 밑으로 가려고 안 하시죠? 저도 그랬었는데요. 다리 밑을 걷더라도 어떨 때는 GPS 감도가 괜찮더니 또 다른 곳에서 다리 밑에서 운동할 때 감도가 불안한 경우도 있어서 위치 정보 위성의 원리에 대해서 마냥 궁금했었어요. 그러다가 GPS 스테이터스 앤 툴박스라는 어플을 스트라바 톡방에서 알게 되어서 설치해 보고 나서야 감을 잡았습니다. 우리의 스마트폰이 위치 정보 위성과 1대1로 매칭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이미지를 보시면 스마트폰이 감지하고 있는 위성의 위치와 수를 보여주는데요. 여러 개가 잡히고 있죠. 위성 신호 수신이 불리한 장소라면 몇개안 잡히거나 잡히지 않을 것이고 폐쇄적인 실내 공간이면 안 잡힐 거예요. 그런데 창문 근처면 몇 잡힙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길을 걷다가 단순히 머리 위쪽만 가리는 것의 아래를 지나가더라도 모든 위치 정보 위성에 신호가 끊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한 뒤에 실제로 가게 앞 어닝이나 그늘막 아래로 지나가 봤었는데 GPS 녹색 바가 계속 풀로 채워진 채로 변화가 없더라고요. 정확한 원리나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적어도 여러 개의 위성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혹시 틀렸으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야외에서 운동할 때 피치 못하게 머리 위를 가리는 곳을 지나가게 된다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 보세요. 저는 일부러 피하느라고 차도로 걷거나 일시정지를 하고 지나가곤 했었거든요. 그런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셨으면 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물론 상황이나 기종,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하시는 것은 필수, 아시죠? 결론, 스마트폰이 위치정보 위성 여러 대를 감지하고 있기에 완전히 막힌 환경이 아니면 어느 정도 머리 위가 가려져도 스태프는 할 수 있다. 직접 확인해보고 문제가 없다면 스트레스 받지 말자. 입니다. 3. 러닝 영화 추천. 예전에 봤었는데 갑자기 확 땡겨서 찾아본 영화가 달리기 영화였습니다. 생각해보니 러닝을 소재로 한 영화 또는 러닝 장면이 나오는 영화를 공유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코너를 만들어봤어요. 지금 소개해드릴 영화의 제목은 페이스 메이커입니다. 배우 김명민 님이 또다시 엄청난 감량을 해서 화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 이미 영화를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아직 안 본 분들도 계실 수 있기에 영화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유치한 스토리라인과 억지 감동 포인트는 닭살이 돋아서 아쉽지만 그저 배우분들이 달리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추천하게 됐습니다. 특히 저는 맨 첫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치킨 배달을 하다가 스쿠터가 퍼져서 직접 달려서 배달하는 장면인데 김명민님의 몸이 진짜 가벼워 보이는 게 엄청 부러웠습니다. 저도 공원에서 운동하다 보면 몸이 가볍게 날아가는 분들 보면서 감탄하곤 하거든요. 그리고 영화에서 주는 핵심 메시지인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라는 것이 너무 뻔하지만 그래도 좋은 자극이 되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아마 유튜브에 검색하면 웬만한 내용 다 보여주는 영화 유튜버도 있을 것이고 무료로 불법 스트리밍하는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으니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화 보고 나니까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내년에는 10km짜리라도 대회를 나가보고 싶어졌어요. 한 줄 평, 유치하지만 달리는 모습이 주로 나오는 영화 페이스메이커를 보면 러닝 DNA가 자극될 것이다 입니다. 여기까지 25주차 주간 후기였습니다. 비록 구독자 수도 줄고 조회수도 줄고 있지만 주간 후기 영상을 비롯해서 영상의 시청 지속 시간이 상당히 길다는 것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보지 않지만 그래도 보는 분들은 끝까지 봐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익이나 성장을 떠나서 영상을 만들면서 저 역시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도 저에게 좋은 활동 같아요. 여러분들 구독 안 해도 좋고 그냥 썸네일만 보셔도 좋으니까 스태프는 오래오래 함께 즐기길 바랍니다. 제 마음 아시죠?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우리 모두가 안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또 볼게요. 빠이빠이.